4년 전입니다.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 사이에 4조 원대 재산 소송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과 삼성물산 측이 승소하면서 소송에 든 변호사 비용 70억도 모두 이맹희 회장 측이 물게 됐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삼성물산이 돌려받은 돈은 2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주원진 기자입니다. 2012년 이건희 회장과 삼성물산은 이맹희 CJ 명예회장과 4조 원대 송사를 치릅니다. 이 회장과 삼성물산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고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건희 회장과 삼성물산이 지출한 소송 비용까지 모두 이맹희 회장 측이 책임지라고 선고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소송 비용으로 70억 원을 썼다며 이를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삼성물산은 12억 원만 받을 수 있다고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2억 2천만 원뿐입니다. 이재현 회장 등이 이맹희 회장의 빚을 상속하지 않아 10억 원은 받을 수 없고 혼외자 이재희 씨로부터 2억 2천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물산이 소송에 이기고도 돌려받지 못한 68억 원은 주주들이 손해로 떠안게 됐습니다. 별개의 법인격인 회사가 주주와의 사적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 측은 일부 소송 비용을 돌려받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